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우리 각오와 기분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오후 마지막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프레트가 없는 분들은 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없는 분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느냐 하면은, 뭐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진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좀 느껴서 이렇게 이 제목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몇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도 우리를 구원 말고요? 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고. 성경에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 아, 하나님은 몇 분이다? 세 분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 어떤 사람에게 딱 잡히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관리하던 사랑하는 영혼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이 성령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악령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무리에 가입해 버린 것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꽤 아주 신실한 무리들이 우리 기별을 연구하고 있었고 또 종종 저와도 전화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던 영혼들이 몽땅 고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기별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러 시간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냥 맹숭맹숭하게 요 말만 전하면 별로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경건성이 일반 신자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 시기의 긴박성을 말하면서 신자들을 아주 독려하는, 신앙으로 독려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악령이다. 그냥 말하면 아무도 뭐 웃고 성령이 무슨 악령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여섯, 일곱 권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받아봤는데 첫째는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압도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이 7~8권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압도당하고 또 경건한 모양으로 자칫 일반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재림교인들이라면 압도당하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 한창 우리 교회가 시끄러울 때에 그 자매가 그만 실망한 나머지 그쪽에 관심을 기울였다가 그리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재림교회의 그 뜨뜨미지근한 상태, 거기에 염증을 느끼던 영혼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 무리들에게 많이 가담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그냥 넘겨버리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쓰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또 그만 그들에게 압도당해서 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서 그들의 말을 수긍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과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에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몇 번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까? 세 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한 분 이상이며 여기에 세 번 언급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세 분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려갔어. 저들의 말을 어떻게 하자? 원작해 하자. 예, 우리 창세기 11장에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자, 뭐라고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은어를 혼잡케 하여. 그래서 여기에는 한 번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 이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암시되어 있지만은 분명하게 세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세 분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디였어요? 예, 우리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 예, 19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가 몇 분이라는 것을? 세 번이라는 것을 최초로 언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의 존재를 최초에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계에서는 아,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시다? 세 분인데 하나다. 예,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에 초점을 맞춰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존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요. 예. 성령을 표현하는 많은 그 이름들이 주어졌는데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 보혜사. 예, 보혜사. 예, 뭐 보혜사는 좋고요. 자, 성령에 대해서 불. 불로,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합니다. 또요. 또 바람. 기름. 또 비둘기. 기름. 기름. 이슬, 비, 뭐 아주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무생물들이에요. 바람이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뭐 불이라든가 비라든가 이게 다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거 가만 보니까 마치 성령은 뭐 같아요? 존재가 되지 않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책을 이 프린트를 여러분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신론 가운데 보면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유일신.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와는 좀 다른 하나님.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원부터 계시지만 아들은 시작이 있다. 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시작이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만 인정하는 유일신론.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신은 신인데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만이?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이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 집단들이 누구냐면은 유태리안주의, 유대교. 그들은 예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만이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이야기는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주의라고 해서 그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유일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계에 널리 또 개신교에서 많이 믿고 있는데 삼신일체론이 있습니다. 삼신일체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개신교 가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은 한 분인데 세 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때는 아버지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누구로 나타났다? 예수로 아들로 나타났고 지금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세 분이 한 사람이다. 한 인격체다. 그런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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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쇼입니까? 뭡니까? 진실이지. 만약 한 분이라면 하늘의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아버지가 뭐가 되어 왔으니까, 아들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존재도 없는 아버지한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연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하는 그리스도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죠. 예.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거짓말한 겁니다. 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캐토릭에서는요, 새 하나님이 삼신일체 글자 그대로 얼굴은 세 개인데 머리는 세 개인데 몸은 하나다. 괴물로 만든 이런 그거는 뭐 거의 그 아주 미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또 가르치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삼위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세 분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따로 계시지만 그들의 사상과 목적과 모든 품성은 하나, 똑같다, 연합이다. 그래서 일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몸이 붙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그 성령을 부인하는 그분들이 뭐를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1800년 대에 그 제임스 화이트나 우라이아 스미스나 조셉 베이츠 같은 유명한 재림 선구자들의 기록물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재림 선구자들은 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두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들었죠. 리모엔드 헤란들지에 게재되어 있던 글들을 낭독해줍니다. 만약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말들을 낭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거 뭐 완전 삼위일체는 이거 바벨론의 교리고 이거는 완전히 이 아주 천주교회에 속은 그런 하나의 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페이지를 한번 읽어 펴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간략한 재림교회 역사하는 데서 우리 안성훈 장로님 한번 읽어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예. 재림교회가 형성되던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정통적인 견해를 믿고 있다는 자들이었으나 소수 가운데는 아리안주의 사상을 가진 이거는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겁니다. 크리스찬 커넥션 교단에서 나온 목사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서는 연합의 일치를 보았으나 예수에 관해서와 성령의 개체성에 관해서는 불일치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수를 피조물로 믿고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아리안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크리스찬 커넥션 교단에서 나온 자들은 역시 성령의 개체성을 부인하였고 예수에 대해서는 그분의 영원성에 대한 의문과 아버지와는 차별되는 신성의 소유자라는 견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리안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안 스미스가 있었다. 그리고 제임스 화이, 조셉 베이츠, J.H. 와그너, E.J. 와그너의 아버지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그 교단에서 나와 재림운동에 참여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성의 개체성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와 다른 차별되는 신성의 소유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기라성 같은 제일성교자들 중에는 이런 사상을 소유한 소수의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의 재림 사상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중차대한 주제하에 서로 연합을 이루어 조화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가운데 1846년으로부터 1870년대까지 자신의 사상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기 간행물과 잡지, 리부지를 통하여 간간히 발표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1888년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화이선자는 1846년부터 1870년대까지 이 주제에 대하여 3일째 주제 말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림교는 1888년을 전후하여 그리스도의 선제성 및 하늘과 동등되심과 성령의 개시성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1888년이 그 전환점이 되었다. 1888년 이후부터 엘리지 화의 선자는 정의 간행물을 통하여 위대한 큰 구원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그분의 신성에 대한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완전한 신성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고 선포하셨다. 특히 선자가 호주에 출연하고 있을 적 1891년부터 1900년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셨다.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셨다. 그 내용에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비리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근본적인 생명을 소유하셨다고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피조들과 아버지와 는 차별되신 신성의 존재라는 의문점을 종식시켰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개체성에 대한 의문점도 부식시켰다. 하늘에는 분명 세 분의 존재와 세 분의 위, 곧 신성의 제3위가 되신 성령에 대하여 확증하심으로 성령의 개체성을 부인하는 주장도 재림교회 안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재림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불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성의 본질은 역시 오묘한 부분이 많이 있기에 사단은 인간의 의구심과 불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여러가지 의구심을 일으켜 우리의 시야를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에서 돌이켜자 노력하고 있다. 작금에 이르러 성령의 개체와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믿지 않았던 몇몇 재림 선구자들이 그를 이용하여 마치 교회가 진리를 숨기고 조작한 것처럼 왜곡하고 삼위일체의 진리를 불신하는 무리들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신성의 본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예. 자, 이런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88년 이전까지는 재림교회 안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셉 베이츠나 제임스 화이 같은 이런 분들이 크 크리스나 커넥슨 목사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령은 없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 다른 신성의 소유자라고 믿던 그런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상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헬렌지 화이시 시대의 소망의 그 계시를 보면서 분명한 말씀이나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는 제임스 화이시나 조셉 베이츠나 우라이 스미스 같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모든 견해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잠잠히 했던 것이 이 문제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문서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영혼들을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신성의 이신 그리스도 좀 읽어보실랍니까?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논쟁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그분의 신분과 영원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성이라는 아리안주의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혈연관계로만 설명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은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며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주로 존재하는 여호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시도는 결국 수많은 의문과 추측을 낳게 하며 무수한 이론들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얻겠다. 예,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신빙성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선언해 버렸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밑에 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사람. 예, 여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가 뭐죠? 시작. 시작이요. 오메가는요? 이것은 스스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가 누굽니까? 전에도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기시고 17절에 1장 17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자, 자기가 만약에 아버지에게서 파생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다면 내가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참남된 이야기죠. 어떤 아들이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너는 어린이가 없어서.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밑에 읽어주시고. 그분은 진히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로서 시작도 끝도 없다고 증가합니다. 여하튼 예수를 어떻게 창조, 피조물 대신 신이라고 하겠으며 성부 하나님의 혈육의 아들이라고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혈육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분명 존재의 시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라고 말하는 논리에 성부 하나님이 혈육의 아들이라는 논리는 잘못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아버지로부터 태양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면 어째 스스로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알파 오메가 쓸 수 있겠는가. 성경 모순투성이가 그거 말한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호와 증인들 만날 때 이 성경절들을 이용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당황할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엿새 동안에 누가?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여호와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식일 동안 누가 제정하셨다는 말? 안식일에 주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을 성경에는 누구라 불렀다? 여호와로.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여호와 증인들 이 대답 못합니다. 연세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자,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나는 뭐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여호와는 말 뜻 자체가 스스로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로도 조상이 되고 아버지보다 낮은 그런 말들이 아버지는 나보다 뭐 아니라 크신이라 이래 보면 뭔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면 시편 7장 8절 말라기 3장 1절로 보면 여호와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인가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분으로? 여호와로 나타났다. 자,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 내게 뭐가 없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다. 여호와가 선한 목자인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내가 선한 목자.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선한 목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나가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그런 말들과 아들이라는 말에만 주안점을 두고 예수님은 태어난 아들로서 시작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우리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무엇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처음과 그러니까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에게 성경을 틀을 맞추어서 이렇게 제시해주면 그들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 누구만이 구원자라?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좀 보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구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예, 전부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 하셨느냐. 예, 여기 보니까 아들이란 이름은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요? 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아름다운 뭐를요? 이름을 무엇으로 얻었다? 기업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으로 얻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받은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 지구의 인생들을 구속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겠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기업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그때 누구에게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된 겁니다. 그 이름은 기업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이름을 갖고 왔다?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셨다. 이것은 얻은 이름이지 태어남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자, 9페이지 제일 위에 당신의 성육신을 통해 봤어요. 당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칭호를 어떻게 해요? 얻으셨다.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예.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요? 인간이 아들이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는 누구의 독생자가 돼?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혈육으로나 생리적으로 탄생된 아들이 아니라 기업을 위하여 새로운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 분명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업으로도 자 부전자전이란 말 있죠.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압니까? 아버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요. 아들이 저런 거 보니까 누가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밑에 정로 11페이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안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느니라. 대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요청하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셔서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자, 그 밑에 따라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원약의 중보자이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인류와 천사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말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선지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은 무리 88페이지 리버랜드 헤랄드 1914년에 적은 거예요. 예. 예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파생된다. 그분 안에는 빌려오거나 다른 구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닌 본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빌려온 생명입니까? 아니. 아버지에게 빌려온 생명이에요? 아니. 스스로가. 그 밑에.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다? 생명 그 자체다. 아버지에게 뭐 어디 누구에게서 파생된 생명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 예. 이런 선지자의 그림 때문에 재림교회 안에는 이런 불신들이 사라졌는데 요즘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다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야, 성령의 연구 주제 이 신성의 삼위 하나님 보이사. 조금만 읽은 대로 갑시다. 네, 신성의 삼위이신 성령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도는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의 본질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도는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하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궁에 빠질 것이다. 인간의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오매 관하는 침묵이 큽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의 존재에는 개체는 계시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여질 뿐 결코 인격적인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오늘날 그들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 개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이름이 주어져 있다면 이것은 거짓의 모양이고 여러분 존재가 없는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 거짓이며 자, 그 다음에 거짓의 모양이고 검신론적인 우상숭배의 사고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모양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격적인 개체가 없는 존재에게 존경을 표시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적인 네, 인격도 없고 개체도 없는 존재에게 전칭을 사용하고 존경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바람, 불, 물, 소금, 만나, 오, 인, 기름, 손가락, 영, 눈, 음성, 보호적인 비둘기, 비, 이슬 등 많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령의 본질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오 그분의 하시는 사업과 사역을 은유나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분의 능력과 하시는 사업이 바람, 물, 불, 비둘기처럼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네, 여기에 성령에 대한 많은 표현들은 그분이 하시는 사업의 성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지 성령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다음요? 잘못 생각하면 성령은 마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오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성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견해들이 나온다. 이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능력을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씀을 성령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들의 주장을 말씀으로 시험해보자. 시금석 성경 말씀과 모순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제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을 책망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존재도 없는 자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가 오시면 가시면 말하시면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예, 인격이 없는 존재 이게. 예,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침례를 주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세 분의 존재가 동급이라는 것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에 불과한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과 동등하게 그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오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이름이 주어지고 인칭 대명사인 그가 와서 또는 그를 보내리니라는 인격적인 존칭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인 사상과 무엇이 다를까? 성령이 단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만물을 역사하는 무인격적이요 개체가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이름 성령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 모든 역사를 성령으로 불러야 하는가?
역사를 성령으로 불러야 한다. 그래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과 별도 이분들의 능력과 생각에 불과한 성령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침례를 줘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으면 그의 능력과 생각이 또다시 별도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새로운 범신론 말인 것이다. 예, 아버지와 아들의 영에 불과하고 생각에 불과하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언급되었다면 뭐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생각이 왜 거기에 언급돼? 그건 전혀 아닌 것이죠. 예, 잘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님의 생각과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다. 자, 예수님의 생각과 능력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분의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 말씀으로 역사한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예수님의 능력과 생각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치원을 갖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의 능력과 생각은 말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감화력이라면 성령을 일컬어 또 다른 곳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다분히 기만적인 말씀이 된다. 예, 성령이 누구인 겁니까? 성령이 자기 생각이요? 능력이라면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누군데요? 자기 생각과 능력이 돼. 내가 가면 내 생각과 능력을 보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가 찬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왜 다른 보혜사가 오시겠다는 전체를 예, 성령과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에요. 왜? 보혜사가 내 생각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계실 때는 생각과 능력이 없었는가? 예수님은 세상에 갈 때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가야 보냅니까? 말이 안 돼요. 또 가면. 있었다면 이미 성령은 세상에 계셨는데 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가? 모두 성의가 된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지니.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에 육체적인 죄안을 받으셔야 했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 아닌 신성의 본성인 무소부지의 전지전능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에 예수님 본인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에 더 유익하다고 하신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심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예수님의 능력이나 생각은 비인격적으로 비하시는 것은 무서운 오류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은 또 다른 한 분의 인격체 보혜사로 말씀하셨다. 예언신에서 확정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늘의 도움으로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하늘 천사들과 연합시켜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언신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오. 성령...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성령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도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누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예, 곧 넘어서 계속 읽으세요. 눈이 감기게 하라.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옆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자 그러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분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성령은 누굽니까? 여호와. 성령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오류냐.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곧 또 내 모친 칸에 예레미야 31장 33절 34.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곧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에 언약을 세우려니 나의 법을 그들 속이며 자, 그 옆에 히브리서 10장에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하사되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 됐습니다. 이 말씀과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이 동일합니까? 합니까? 동일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분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다.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여러분, 성령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존재는 없다고 일축해버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 없다는 거죠. 예, 한 번을 없애버려. 여러분, 이 무게를 견디는 일에 있어서 이 삼각대만큼 안전하게 무게를 받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개의 기둥보다는 세 개의 기둥이 잘 조화를 이루면 무게를 더 잘 받쳐줘요. 안정감이 더 있습니다. 삼각. 근데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못하니까 길이가 어떻습니까? 짧죠. 아버지의 짝대기는 긴데 아들의 짝대기는 짧아. 근데 성령은 안 계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안전한가? 이런 불안한 질문이 오늘날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경건한 무리들이 먹혀 들어간다. 이것은 오늘날 기존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증을 느낀 나머지 찾다가 보니까 이것을 찾는데 그들이 뭐 하니까? 교회보다 더 경건해 보이니까. 그들은 뽁꽁곡식만 먹고 겨울철에 냉수욕을 하면서 거룩한 생애를 삽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아무리 바른 말로 가르쳐줘도 교회마다 안 믿어버려요. 결국은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자 시편 95편 7절로 8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대저 저는 우리의 무엇이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다음에 우리는 그에게 기르시는 백성이며 후손의 양이라 너희 오늘날 그 평균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런 오류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막아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성령에 대한 많은 그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 한번 읽어보시죠.
감정, 의지, 말하심, 증거, 증거, 몰골일경, 소격당함, 회방당함, 그건 인격자만이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 인격이 없는 자가 모욕을 느낍니까? 인격이 없는 자가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한 성령의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느니라.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욕되게 하니까 성령이 모욕을 받으시며 그러면 성령은 인격도 없고 개체도 없는데 무슨 이런 것을 느낍니다. 자, 감화력과 능력이란 그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감화력이라면 현대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능력, 감화력이라는 말은 힘,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본전에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의 말을 쓴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냐.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다면 에너지에 불과한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지능이 있는가? 말이야. 에너지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안 되죠. 네, 그 다음에요. 에너지 자체는 지혜와 지능이 있을 수가 없다. 지혜와 지능은 하나님께만 있고 힘과 능력, 감화력은 그분의 지혜와 지능에서 나오는 일종의 에너지일 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화력이라면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게 뭐겠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 모릅니다. 말이 안 돼. 예, 그 다음 성령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에너지에 불과한 성령이라면 어떻게 탄식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할 수 있겠는가. 탄식과 사랑의 행위는 지능이 없고 감화력 곧 에너지에 불과한 성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성령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말씀하신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된다. 어떻게 개체 없고 에너지에 불과한 성령에게 그처럼 인칭 내면사를 사용한다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인격자를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사상을 갖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곧까지 읽고요.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누구이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봐라 여호와는 몇 분이다? 하나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여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유도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아들은 아버지와 무엇인가 다르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의 비존재자라는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당대하는 유한한 인간의 이해력을 만족시켜주긴 하지만 사단이 던진 미혹의 화살을 맞았던 하와의 전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한 분의 영화는 누구신가 하는 의미적을 연결해보자. 히브리어로 하나를 표시하는 단어를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된다. 에하드, 야하드. 에하드, 한 개 이상의 개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복합적인 단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별개의 개체이지만 둘이 하나의 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이다. 예,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하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에하드. 네, 그 다음에요? 야하드. 이 단어는 야히드. 야히드. 이 단어는 절대 단수 글자 그대로의 하나 곧 유일한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예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신명기 6장 4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하나의 단위는 절대 단수인 야히드가 아닌 야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한 분이 개체인 의미로 생산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 에하드라고 말하고 있다. 계획과 목적과 뜻이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며 불일치라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신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다음이요. 예루살렘 신문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야말로 결국이 살아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야말로 행동하래라. 예, 그 다음에요. 다 읽지 말고, 거기 특별 증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그거 한번 좀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모세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몇 분?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성기자님 말씀을 실례합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 있도록 하고 있는 양손한 하나님의 자들과 협력해야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요.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화의 주석 요한봉 18장 16장 8절로 14절 죄는 신성의 제3위 고기입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에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죄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시다. 자, 신성의 제3위는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뭐를 없앨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성령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대리인 능력이 있고 성령도 능력이 있다는 말. 그런데 왜 성령을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예. 자, 그 다음에 그분은 19페이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19페이지 특별 증언 넘버 762고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은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분 세 분. 예, 여기 보세요.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몇 분? 세 분. 그다음에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예, 위대한 뭐를요? 능력을. 각자의 능력이 다 있다는 말. 예, 성령이 뭐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곧, 능력을 가진 세 분. 그다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세 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데 그만 우리의 죄를 이기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없애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무엇으로 이루랴? 신으로. 나는 신으로만 나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성령의 존재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은 과연 누구의 가르침이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 조금만 더. 우리는 하늘의 실기 높은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와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예, 여기다 보면 지극히 높으신 몇 분? 세 분. 세 분? 이렇게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자, 영도 개체가 있어.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개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감화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영이라는 단어는 원에는 푸뉴마이다. 바람, 고, 분명, 영, 성령으로 거렵게 있다. 그러므로 어떤 용도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가에 따라 개체가 있을 수 있고 비인격자여 개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인격적인 개체를 가진 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이라고 하고 무조건 개체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보내실 영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은 뭐가 없는 겁니까? 개체가 없다. 그러니까 개체가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다만 영으로만
표현됐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원의 뜻이 뭡니까? 바람, 호흡, 생명, 영. 이럴 때 생명에는 뭐 개체가 없죠. 그러나 그 영이 누구에게 적용될 때는? 성령을 적용할 때는 뭐가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 개체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는 뭡니까? 영이라고 개체가 없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영이라고 해서 다 개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서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으시면 아마 이 문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될 것 생각합니다. 아,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가냐.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만을요? 말씀만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를 뺏어가고요, 거룩한 자들이 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런 유혹에 빠뜨려버립니다. 택한 자로도 어떻게 하겠다? 미혹하다. 여러분이요, 이런 미혹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